네, 안녕하십니까. 상시비거론다 센서 수튜입니다. 현재 지구 표면의 육지는 30% 정도고요. 남은 70%는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만약에 이렇게 육지와 바다가 뒤바뀌어 버린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생명체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전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해발 고도가 서로 바뀐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거고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깊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쉴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가장 바로 생각나는 건 문명의 수준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해운 물류 덕분이었습니다. 도보를 통해 화물을 옮기는 건 비용과 물류량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배를 통해서 화물을 옮기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많은 양의 화물을 한 번에 옮길 수 있다 보니 엄청 효율적입니다. 거기다가 가성비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화물 운송 방법 중 하나죠. 생각해보세요. 직접 마차를 끌고 다른 도시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선박으로 옮기는 건 비슷한 속도지만 더 많은 양의 화물을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해운 물류를 하기 좋은 곳에 대도시가 세워지곤 했습니다. 무역도시죠. 해안가나 큰 강이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무역을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 30%, 육지 70%가 되어버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운 물류를 하는 곳이 극히 적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류 문명의 발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중세시대를 유지하고 살 것 같기도 해요. 또 무엇보다도 해발고도가 서로 뒤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해고리가 있는 지역은 엄청난 산맥이 될 것입니다. 불해고리는 태평양 지역에 있는 판경계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의 해구들은 전형적이게도 깊은 해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뒤바뀌게 된다면 몇천 미터를 넘는 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호주, 알래스카, 미국 서부, 중남미 지역은 매우 높은 산맥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산은 수분의 이동을 제한하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태평양 같은 경우는 사하라 사막보다 더 황량한 사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나마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곳을 뽑자면 저는 유럽 평야와 플로리다 연안 그리고 중국 평야 지역을 뽑고 싶은데요. 이곳은 제대로 60m 미만의 해발고도를 가진 지역이고 바다도 그리 깊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적어서 넓은 평야와 넓은 해안가를 가진 지역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그나마 인류가 문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발전은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대륙간 운송도 불가능하고 탐사도 안 될 테니까요. 육상 운송 수단을 통해서 탐사나 운송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크로드와 같이 육상을 통해서 물류를 진행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차가 사용되고 도로가 정비되어야지 육상을 통한 물류가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이때까지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육상 물류를 진행한 나라들도 다 따지고 보면 죄다 강을 통해서 해상 물류를 진행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대륙 간의 탐험과 운송의 단절은 곧 인류 문명이 파멸하는 것으로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와 육지가 뒤바뀌게 되면요, 해류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아메리카 지역을 보면 중앙아메리카의 잘록한 구조가 오히려 해상순환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해양생물체도 못 살 것 같고요. 그리고 해류를 통한 열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운 지역이 될 거고 고위도 지역은 지금보다도 훨씬 추운 지역이 될 겁니다. 그나마 중위도 지역에 살만할 텐데 여기도 농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표면적에 따른 증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수량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강수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농사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요. 또 내륙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엄청난 사막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다는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이게 확 줄어들다 보니까 태양열을 고르게 분산시키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밤낮의 일교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지역이 너무 뜨겁고 추운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매우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가 적어지게 되면 대량의 온실가스가 대기에 머물게 되는데 이 온실가스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금성처럼 말이죠. 결과적으로 육지와 바다가 뒤바뀌게 된다면 해류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서 지구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또 그리고 강수량도 적어질 것이고 온실가스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니 이 지구의 미래는 금성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육지와 바다가 뒤바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